박웅석 첩감어? 박웅석. 자, 한번 이벤트 보겠습니다. 월모 이벤트입니다. 할로윈 이벤트. 11월 8일까지고요. 한 달 정도 하는 거였는데 제가 약간 늦게 시작했죠. 자, 월모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울라 대륙에 퍼져나가는 이상한 기운이라 돼 있고요. 도처의 이상한 기운, 수상한 흔적을 쫓는 추적자, 달빛의 힘이 담긴 특별한 물건이네요. 뭐 첫 번째 가볼까요? 자, 크리스텔라 왔습니다. 울라의 곳곳에서 이상한 기운 느낀 적 없으신가요, 밀레시아님? 이대로 두면 무언가, 아 노래 끄고요. 무언가 큰 사건을 초래하고 말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크리스텔 부탁으로 울라 대륙에 퍼진 이상한 기운을 알아보기로 한 밀레시안, 그 곳곳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동물들을 조사하던 끝에 수상한 공간을 발견하게 된다. 자, 길라크죠. 길라크라는 새로운 NPC입니다. 그 공간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 초점은 눈빛 싸늘한 구두입니다. 약간 시체를 약간 모티브로 한 느낌이죠?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말투. 좀비 아니야 이거 완전?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조금 어색해보이는 얼굴. 그는 표정 없는 얼굴 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기운이 감도는 공간에 찾아온 걸까? 돌이켜보면 수사장이 짝이 없는 길라크, 그가 숨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 라고 하고요. 자, 이상기를 조작하고자 밀레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크리스텔. 타라 법황청도 수습사의 메이디는 처음 보는 NPC인데 확인할 정도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입니다. 자, 111 퀘스트랑 반복 퀘스트가 두 개 있네요. 이건 뭐죠? 111 퀘스트. 자, 크리스텔 부터 111 퀘스트 하면 이렇게 달빛 코인, 오닉스, 수상한 흔적을 조사한 증표, 이웨카, 라데카, 에밀릿이 나오네. 에밀릿이도 나오고요. 오닉스가 또 오랜만에 나옵니다. 달빛 코인은 처음 보는 거고, 이것도 처음 보는 거죠? 자, 반복 퀘스트, 메이드의 의뢰. 현실 시간, 시간마다 메이드의 의뢰가 날라옵니다. 의뢰서를 사용하면 메이드를 돕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퀘스트 완료 보상은 신성한 정수인데, 이거 아직 어떻게 된 건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기운을 저지하는 두 사제를 도와주세요. 두 사제의 기운을 들어줄 때마다 보상을 드린다. 할로 이벤트 달빛의 진실을 알아낸 자를 완료한 밀레시아에게 특별한 선물. 퀘스트 보상으로는 할로윈 브리엘의 침대라고 하는, 브리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2차 타이틀 쿠폰입니다. 최대한 맥댐 15이다. 마공 20 증가. 높네요. 와, 씨, 장난 아닌데, 이거? 이속 1% 증가. 경험치, 전투 경험치 10% 증가? 이건 따따봉인데요? 근데 문제는 21일짜리라는 거. 아이고. 역시, 너무 좋은 건 또 밸런스 패치상 좀 약간 이렇게 바로 없어지게 해놨네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물건. 달빛 코인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달빛 코인. 크리스탈 전달해준 월목 이벤트 관련 퀘스트를 클리어할 때마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을 모아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자, 1차 리스트가 있네요. 1차 리스트 코인 가격 210개를 모으면 인형 가방 교환권을 주네요. 그 다음에 부착시 파우치를 주고요. 솥장식을 주고요. 수상한 옷장을 주고 오닉스, 고급 오닉스 이렇게 주고요. 자, 2차 상품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왔는데 신규 외형 보조무기랑 파우더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달빛 코인에서 얻을 수 상점주 1분 솥장식, 아 장식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장식에다가 인형 가방 나오고요. 수상한 옷장 나옵니다. 자, 신성한 정수 이겁니다. 성수를 모아 저주받은 지역 근처 저주마귀 인형에게 가져다 주면 특별한 보상 획득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에디셔널 옵션 스톤을 얻을 수 있네요. 신규 강화 아이템. 야, 이 강화 아이템 사용시 강화 1회에 한해 원래 나와야 할 옵션에 2의 추가 강화치를 더해준다. 1+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강화랑 추가 강화인데 일반 강화를 먼저 10번 이하로 쓰고 10번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강화를 그 다음에 에디셔널을 3번까지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단 새로운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가 원래 날아왔는데 제가 이미 받아놨죠. 이벤트. 자, 가이드 크리스텔의 부름입니다. 덤바튼 성당 크리스텔과 대화하고요. 밀레셔님,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최근 울라대륙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자세한 얘기는 덤바튼 성당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크리스텔 찾아가보도록 할까요? 자, 크리스텔한테 한번 말 걸어보겠습니다. 다들 잠수탄 사람들인가요? 아, 메이디가 옆에 새로운 애가 생겨났네요. 자, 다소 급하게 부엉이를 보내드렸는데 아주 빠르게 와주셨군요. 로젠파이크님. 말풍선에 주목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상한 기운, 자꾸 이상한 기운, 이상한 기운 대체 뭐야? 이상한 사건이 나온다. 그러면서 대표 캐릭터를 설정해달라는 우리들의 크리스텔. 역시
영업이 확실하다. 다시 한번 대표 캐릭터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설정. 자, 숨 고르고 얘기하기 전에 메이디랑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일러스트가 없네요. 이 친구는요. 자, 그러니까 어제 너로는 빨래들을 걷어야 하고, 자, 얘 바쁘어 보이는데 축포 만들어 놓는 건 깜빡했다. 꺄 깜짝이야. 그러니까 아, 자, 크리스탈 사전에 도와주러 오시던 로젠 파이크님 맞으시죠? NPC 말의 색이 다른 부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일단 이상한 기운이라 했고요. 라이미라크 신을 섬기는 수수사자의 메이디라고 한다. 덤마튼으로 파견되어 크리스탈 사자를 돕고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 자, 이상한 기운을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다. 자, 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무료는 물론 무료는 아니고요. 도와주시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도와줄게. 자, 제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제가 의뢰 적어서 부엉이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노란색 글씨로 하셨고요. 염치 없는 물색, 오케이. 괴이한 현상, 자, 크리스탈하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일단 중요하니까 보라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한 기운은 빨간색이야. 이상한 기운에 대해서 최근 울라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 적 없나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아주 사납고 매우 어두운 기운이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력지더니 지금은 사람의 몸을 깃들거나 동물의 몸을 깃들어 이상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확실할 수 있다. 마족의 저주와 비슷한 느낌이다. 거의 유사한, 거의 같은 무언가 큰 사건을 초래하고 말까는 확실히 든다. 법항션 보고했고요. 사제 파견했고요. 조사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부족하고요. 역부족이고요. 점점 근데 그 와중에 기운은 더 커지고요. 밀레시아한테 도움 요청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줄게. 알았어. 안 그러면 보상 못 받으니까. 덤바튼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저소들이 나타나는 소문이 든다. 자, 덤바튼 주변 출몰하고 우유 채집해달라. 오케이. 자, 우유 채집. 설마 우유 채집방 걸 까먹은 거 아니겠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빈병을 손에 장착하시고 저스를 클릭하면 원활하게 우유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다, 야. 자, 일단 빈병 나왔고요. 오! 뭔가 에뮬릿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봤어, 뭔가. 여러분, 이게 새로운 에뮬릿이네, 보니까. 자, 에뮬릿. 2회 칼 아데카 에뮬릿, 거래 1. 자, 여기 오닉스가 있고요. 오닉스. 달빛 코인. 이건 코인 모이는 거고. 이건 모으는 거고요. 자, 오닉스에다 한번 이거 넣어볼까요? 한번 오닉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2증가. 오케이, 이런 식이군요. 역시 똑같네요. 덤마트 근처에 출발한 미쳐버린 젖소로부터 채집한 우유를 가지고 크리스탈과 대화라고 한데, 미쳐버린 젖소는 어딨죠? 찾아보도록 할까요? 오! 찾았다! 와, 단번에 찾았네요. 자, 미쳐버린 젖소인데 딱 봐도 젖소랑 그냥 크기랑 색깔만 좀 다르지 크게 다를 거 없는데요? 근데 미쳤다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얘들아? 자, 일단 우유 한번 짜보겠습니다. 우유 짜보고. 자, 미쳐버린 젖소의 우유. 약간 쉰냄새가 나는 것 같다.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고요. 바로 크리스탈한테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자, 한번 젖소 한번 젖병 한번 줘볼까요, 한번? 이 우유는 방금 채집해 오신 것이라고 하셨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안쪽에 이상한 부유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젖소가 저주 같은 어떤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아 이상하셨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티르코니의 목축지. 데이안이 키우는 양들 중 일부가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대요. 자, 티르코니의 목축 데이안한테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바로 티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아 던전 쪽으로 하면 좀 더 빠르겠지가 아니라 티르 쪽으로 가야겠죠. 야, 미쳐버린 양치고는 그냥 검은색인디? 자, 이 데이안이 무슨 용건이지? 자, 이 대안에 무슨 일이 온 거지? 너구나, 크리스탈 사장님께 미리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 호환이 몇 살 차 안 되는 것 같은데 말로 와 되겠지? 죽을라고, 이씨. 자, 정말 이상하다니까. 이상한 행동을 보인 양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근데 이 갈수록 뭔가 이 양들의 수준이 늘어난다. 자, 내가 직접 그 녀석을 볼래? 조사에 필요한 증거가 필요하다. 양털을 하나 채집해와라. 한 송검을 장착하는데 양을 클릭한다. 너무 쉽네요. 고맙다, 친구야. 양털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쳐버린 양인데 정말 온순해 보이거든요? 이게 왜 미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미쳐버린 양치고.
자, 미쳐버린 양은 어떻게 채집한다? 한송 칼을 쓴다. 하지만 우리는 부리나크를 쓰는 귀족이다. 부리나크로도 이렇게 양털 채집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신들을 죽일 수 있는 검이 이렇게 양털 채집하는 데 쓸 수 있는 사실. 엄청 좋죠? 바로 말 걸어볼까요? 자, 그 양털 내가 챙겨서 보낼 테니까 넌 다시 크리스탈 사정에 돌아가 봐. 자, 저희 말이야 찝찝해서 이야기하는 게 속 시원하겠다. 아마도 그때부터 같거든? 자, 레아님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수립이 가장 비싼 칼로 양털을. 그럼요, 그럼요. 이 정도는 해야지. 자, 그때가 뭐지? 자, 울타를 제대로 안 고쳐서 양 몇 마리가 탈출했는데 동쪽 들판에서 겨우 찾았다. 양들이 근데 늑대에게 당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졌다. 뭐 아무튼 그랬다고. 동쪽이면은 목축지 동쪽이면 키아 던전 쪽인데요. 자, 일단 완수했고요. 그래서 이상한 기운. 자, 일단 크리스탈하고 다시 또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어딨어? 말 걸기. 자, 로저군요. 로젠 파이크님, 데이안 씨는 만나고 오신 건가요? 티르 상황 어떤가요? 이상한 행동을 보인 양이 있었습니다. 티르코네일도 비정상적인 동물 친구들이. 도대체 이 이상한 기운은 무엇일까요? 데이안 씨가 별다른 이야기 안 했었나요? 자, 데이안이 했던 이야기. 티르코네일 동쪽.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서 생각을 정리해보려고요. 최근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졌어. 몇 마리가 없어졌거든요. 비가 그치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현상을 보인 젖소리 나타나는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약간 공통점이 있죠? 약간 탈출했던 애들이 그냥 탈주했던 소랑 양들이 다시 찾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 주민들 성격도 이상해졌다. 데이안씨가 티르콘의 동쪽 부근이라 했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르콘의 동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상한 저주마귀 인형이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동쪽 들판 여기 NPC분들이 계신 걸 보니까 여기 있네. 좋아한다 텃밥. 어우, 이 기운들 봐봐. 와우. 자, 말 걸어보겠습니다. 와, 검은색 봐봐. 와, 서있기만 해도 살이 따끔거리는 것 같다. 사과나무 있는 곳 근처.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되는 이상한 한방이다. 옵션에서 이펙트 간섭 적용적인 경우 이상한 기운을 이런 거 친절하게 또 나오네요. 자, 이상한 기운의 근원지 같다. 누군가 설치해둔 듯한 마리노트가 내고있다.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이상한 기운을 빨아들이 오히려 좋은 애 같은데 얘가? 저주받다 주인님의 명령. 막는다 저주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 난 할 수 있다 말.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말. 해주셨다 두인님께서 말하고 들을 수 있게. 오신다 정해진 주기마다 주인님이 이곳에 오실 시기가 됐다 지금 딱. 운이 좋다면 볼 수 있다 너도 주인님을 이라고 했고요. 자, 인형 근처 등장 수상한 남자 바로 나왔죠. 자, 길라크 NPC입니다. 상당히 미남인데요. 제 미남 맞죠? 그쵸? 요즘엔 외모가 다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약간 헷갈린단 말이지. 자, 딱 봐도 키트로 풀릴 물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길라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상한 수려한 외모의 남자가 서있다. 괴기스러운 느낌의 옷을 입고 스태프를 메고 있는 것은 그가 마법 사인을 짐작할 수 있다. 초점이 없는 듯한 눈빛.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보고 있느라면 알 수 없는 오싹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저주받은 인형을 설치해둔 게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띠용. 엄청 감정이 격해진데? 살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이럴 수가.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이야. 당신은 어떻게 아냐고요?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세상을 돌아다니면 밀레시안의 모험담은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다며. 역시 이것이 바로 밀레시안의 위력이다.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될 줄이야. 인연이라는 것 참으로 흥미롭군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겠죠? 길라크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세상을 떠돌며 어떤 마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마법사. 어떤 마법. 노란색으로 자꾸 뜨네요. 야, 근데 궁금한 게, 나는 여태까지 행해온 게 있잖아요. 제네레이션들 20위까지 해오면서. 근데 마비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딱히 그런 약간 인기도 인지도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밀레시아는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길라크를 경계한다. 아, 이것도 통수의 각인데 이것도 약간. 아, 이것도 호감도 봐라. 이거 통수 이거 느낌이 또. 저주받은 지역을 좀 약간 솔직하게 가자. 조사하기 위해. 님도
이상한 기운을 조사하러 왔습니까? 어쩌면 저희는 목적 카트를 쓸수 있겠군요. 자, 저 역시 바로 최근에 퍼지기 시작한 이상한 기운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티르코닐과 덤바튼 근처 이상한 기운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발견했다. 제가 인형을 좋아해서 마법의 힘으로 인형을 다룰 줄 알기에 이상한 기운을 정화하면서 기운이 퍼져나가서 막아주는 특별한 마법의 힘이 담긴 마리오네트를 설치해뒀다. 오호! 저주마귀 인형 번티는데 한계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곳에 저주마귀 인형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도 수리가 필요한 날인데 여기서 로잔 발크니를 만나게 될 줄이야. 어? 세상 역시 흥미로운 일로 가득한 곳이라니까요. 흠, 이렇게 만난 인형인데 점시자의 파트너가 돼보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밀레시아님께 굉장히 흥미가 있거든요. 파트너? 파토너? 자, 목적이 서로 같아 보이는데 이상한 기운 정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보시면 어떠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 같이 하지 뭐. 결단력이 있으시군요. 자, 이 앞에 이상한 기운을 내뿜은 지역부터 작업해보자. 거창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마리오네트를 수리한 동안 주변의 늑대들을 처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난폭한 몬스터들 다수 등장한다. 자, 늑대 10마리만 잡아주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까? 가겠습니다. 바로 하나, 둘, 바로. 야, 수리하고 있니 근데 너? 다시 말 걸어볼게요. 저주마귀 인형 언제 그렇게 마무리했니? 이래서 완전히 알지만 이 지역에서 이상한 기운이 어느 정도 억제될 거다. 자, 다음 장소 이동해볼까요? 덤바트 라비 던전 근처에서 이곳과 똑같은 장소를 발견했다. 라비 던전 근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레비 던전 가겠습니다. 레비 던전, 레비 던전. 어, 민몽이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바로 앞에 있죠? 저주마귀 인형. 자, 말 걸고 오케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해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나는 하르수 아프르 저주마가리아. 자, 길라크가 나타났다. 이곳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다. 너무 강해 부분 손상된 파손돼 있다. 휴식께 배워둔 기술로 수리 정돈 가능할 것 같다. 뭐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말았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휴가 관련되어 있네요. 자, 이 녀석이 휴, 이 녀석 이거 어? 인형 오타쿠 녀석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나무장작 10개만 구해주세요. 나무장작 1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응? 자, 가보겠습니다. 말 걸기 금방 구해오셨네 로잔 파크님.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누군가 이렇게 손발이 맞아오는 게 오랜만에 굉장히 어색하다. 자, 뭐죠? 어, 부품 조각을 여기서 맨손으로 바로 작업하네요. 어, 허허, 됐네요. 오케이. 자, 이날 뭐죠 이제? 라비 던전 입구에 수상한 남자와 대화. 수상한 남자가 있다고? 어디? 어디 있어? 수상한 남자랑 대화해보는 게 설마 길라크였습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맞네? 아직 우리 밀리에시아는 길라크를 수상한 남자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자, 저희 파트너 협정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로젠 파이크님. 나쁘지 않은 파트너 만나 덕분에 퍼져나온 이상한 기운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었다. 자, 인연에는 또 볼 수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로젠 파이크님. 어우, 표정 예쁘다.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죠. 그때는 뭐 잘 부탁드리지요. 하고 사라지나요? 끝인가요? 이렇게 끝? 달빛 흔적 추적. 자, 크리스탈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성과가 있었나요? 길라크라자만 만난 얘기. 어, 그거 참 신기하네요. 어, 왜 신기하네? 빨간색 말로 하지? 어, 씨, 뭔가 무서워. 뭐야, 무서워. 자, 이상한 기운의 근원지라 생각되는 마족의 마법은 분명. 뭐라고? 자, 저주마법을 시전한 자와 관련된 사람만이 해독할 수 있는 금단의 저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시전한 사람이 풀 수도 있다 이런 말이니까. 그렇다면 설마 어? 길라크라는 작자가 설마 어? 자, 정말 정화마법의 특출난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름이 길라크시라고 했죠?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나왔다고 한다. 자, 다시 길라크를 추적해야 하네요. 무언가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다든가. 자, 초콜릿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좋아하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아이돌 너무 궁금하다 이거. 야, 초콜릿 아이돌? 너무 데뷔 아니야 이거 근데? 자, 인형을 좋아했던 것 같다 라고 합시다. 자, 마리오네트를 이용해서 저주의 기운을 조금씩 정화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확실히 인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혹시 특정에 대한 언급하지 않아? 블론이 퍼거스 나왔고 휴. 아, 야 궁금하다. 퍼거스 눌러보고 진심 이건 눌러보고 싶다 한번. 일단 휴 누르겠습니다. 휴치라 인형을 좀 충분히 휴치를 언급할 만하네요. 혹시 휴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응? 야 이게 뭐야? 휴와 두근두근 할랜드에서 좋은 시간. 아니 개발진님들 휴에게 그랜드 마스터 칭을 부여받았다. 이 사람들이 이거 이거 누르는 사람 너무 궁금하다. 아 너무 궁금해. 다른 답변지가. 자 휴에게 인형술을 배웠다. 자 마법사가 인형을 좋아하고 휴에게 인형술을 관련된 일을 배웠다. 직접 휴의 씨에게 가서 길라크에 대한 물어보면 어떨까요? 자 이 불길한 예감은 불길한 예감은 대체 뭘까요? 이메마 휴 씨에게 길라크라는 분의 행적에 대해 알아보시겠어요? 자 독특한 이름이네요 길라크. 길라크가 길라크가 달이란 뜻이다. 어쨌든 로젠 파이크는 그 자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자 한번 이제 휴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자 휴 만났고요. 휴를 만나겠습니다. 봐. 말 걸어보자. 자 뭔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인형을 좋아하고 딱 봐도 마법사 같은 옷에 괴상하게 생긴 스태프로 든 사람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요. 자 제가 로젠 파이크님을 어떻게 믿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밀레시안을 못 믿는 거지 이 작자? 어? 느낌표 따라라라라라! 흐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지금 너 이 자식 이거 지금 범죄랑 공모하면 너 이거 은닉죄야 은닉. 아 참 거참 더럽게 까다롭네요. 자 사실 방금 설명해주신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이마마 호수에 동족을 잡아오는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났다. 물고기가 나타났다. 그 괴상한 물고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한 마리로 낚아준다면 원하는 정보를 드리겠다. 아따 낚시네 이것도. 아 이거 귀찮게 하네 이거. 여러분 낚시입니다. 낚시예요. 2차 타이틀 없나고요? 오 예스! 야따! 어? 자 휴라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의 골칫덩어리 바로 이 녀석이군요. 좋습니다. 부탁을 드려줄 수 있는 원하는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젠파이크님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그자 이름이 길라크라는 것을 잘 몰랐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 어? 자 그자는 항상 체형과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길로 부리고 주기적으로 이곳에 방문해 종류별로 인형도 사갔다. 사람들과 말 섞는 것도 극도로 아껴 많이 나눈 것도 본 적이 없다. 인형술에 대해 알려줄 때 한두 마리 나눈 것이 제일 많이 나온 대화였다. 딱 한 번 그자가 마리오네테를 수리한 후 직접 배달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본 거를 아니고 가이를 언더 피오드 던전 입구 근처에 마리오네테를 두고 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자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위험하게 던전 근처에 두고 가라 그래. 택배 서비스까지 있네 이 시대에는. 자 가이를 언덕에서 길라크를 찾아가도록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 여기 이쪽 주변에 있을 거지. 이쪽 주변에 언덕이라 제 위에 있진 않겠지? 어디 있을까? 휴에 길라크의 흔적. 피어드 던전 맞은편 근처. 뭐야 이거 언제 생겼어? 이거 뭐야 이거? 헬링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럴 수가. 언제 이런 게 생겼냐? 무슨 수를 써도 열리지 않는다. 조용히 노크해본다. 뭐 노크를 왜 해 이 사람아. 문짝을 부순다. 문짝 부사 이씨 빠샤. 따끔한 스매시를 한 방에 날리는 순간 옷장이 말을 한다. 아니 왜 이렇게 강조를 해 이번 거는. 아 자자자 자 앞에 서 계신 분 진정하시고요. 야 되게 말을 되게 웃기게 했는데. 자자자 앞에 계신 분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일단은 옷장이 어떻게 말을 해? 라며 농락한 표정도 걷어주시고요. 아 얘 되게 웃긴 옷장이네. 야 오랜만에 말을 해서 그런가 목소리가 안 나와. 거참 아직도 농락한 표정이시네. 저는 주인님께서 사람처럼 듣고 말할 수 있게 마법을 걸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그쪽과 대화할 수 있는 거니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예의가 깊네요.
아, 참 그 무기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옷장 때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인간적이다. 여기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일단 신기해야죠. 너무 신기하니까. 아, 거 별일 없으면 잠 좀 잡시다. 방해하지 마쇼. 자. 수상 옷장이 귀찮은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더니 더 이상 말이 없다. 옷장이 잠도 잤던가? 다시 말로 합시다. 다시. 문 열어주세요. 함부로 문을 열어달라 하시니 무례하시군요. 문은 저희 주인님이 아니면 절대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급한 용무나 전달사항은 저에게 말씀해주신 접수... 야, 무슨 비서인 줄 알았어. 야, 옷장치고 너무 일 잘하는데? 이런 옷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공손히 부탁해봅니다. 자, 저는 한부 매트만은 번복하지 않은 옷장입니다. 문을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길라크의 친구라고 한다. 친구분이 일하시라고요? 그분이 친구 같은 걸 두실 분이 아닌데 다소 고민에 빠진 것 같다. 이 틈을 노려야 할 것 같다. 이 틈에 이제 길라크의 14년지기 친구 요 정도는 완전 동창이 너무 궁금하다. 눌러보자. 거짓말 타는지기 완벽히 걸렸습니다. 14년지기는 무슨 흥. 자, 왠지 땡땡땡 같은 표정을 지었을 것만 같은 느낌이다. 다 있네. 재밌네 이거. 다시 문 열어주세요. 길라크 친구, 중요한 물건 가져달라. 그래도 아무래도 세상하다. 그럼 이 문제를 마치면 문을 열어야 되지요. 길라크님의 친구라고 하셨죠.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한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문입니다. 문이 아니라 다리인가? 문. 아, 이런, 다리였지. 맞다, 문이 영어로 다리였지. 다시 한번 닮아서 딴 거 한번 해보자. 그분의 어떤 이름을, 어떤 의미? 죽음! 길라크니까 길잡이. 길제비. 박웅석 쳐볼까 한번? 박웅석. 아, 이것도 아니잖아. 자, 스타, 달. 오, 그때까지 알고 계시다니. 아무래도 친구가 확실한 것 같군요. 좋습니다. 통과! 문을 열어드릴게요. 히압! 오, 뭐지? 들어가나? 뭐지? 구구구구구구구궁. 뭐야? 아이쿠. 어? 되게 웃긴 문 옷장이네 저거. 야, 문 여는 것 치고 너무 소란스럽다 근데. 자, 호. 뭐죠? 궁금해지네요. 나의 무기는 낚싯대뿐. 깜빡 졸다가 완전 깜빡스. 깜빡 졸다가 완전 깜짝스. 이거 길라크의 친구분 로젠파이크님이시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을 뻗어본다. 자, 눈을 질끈 감는다. 이러면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했고요. 여기 뭔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인형이 있고 마법사 솥이 있고 브릴이라는 친구가 있네요. 넌 누구니 아가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 여자 같죠? 오, 이쁘다. 소녀다. 주변 소리에도 미동조차 없다. 인형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저주에라도 빠졌는 걸까? 자, 이쁘네요. 아주 이뻐요. 자, 방 조사. 이렇게 깨져 있고요. 이건 뭐지 이건? 자, 아래쪽에 달빛을 받고 자라난 식물들이 듬성듬성 보인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느낌이다. 길라크의 흔적을 찾아보자. 문이 또 새로 있고요. 하지만 그전에 먼저 제 피노한테 말 걸어볼게요. 나도 말할 수 있다. 들을 수도 있다. 주인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간단한 마술도 부릴 수 있는데 볼 거야. 덤바튼으로 이동이라고? 싫어! 에반유 하이. 에반유. 아, 저 보였습니까? 저 길드 마스터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바로 가는 저 인성. 이게 길드입니까, 이게? 이게 길드야? 이게 또 새로운 게 있네요, 뭔가. 무언가를 실으면 흔적일 건가요? 어떤 책에서 묘하게 기운이 느껴진다. 오망성 마크가 박혀있는 기분 나쁜 책이다. 마족의 언어로 돼서 해석이 불가능하다. 자, 이 책을 크리스텔에게 가져가 보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금당에서 책 함부로 가져가죠? 절도죄죠? 이거 완전? 이 정도면 절도죄죠? 내 볼일이 먼저. 자, 한번. 오케이. 이 피노의 마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바튼 이동. 눈을 질끔 감는다.
이런 덤바튼 바로 가지는 거야? 되게 편한데 그러면? 호잇! 자, 말 걸어볼까요 이번엔? 크리스텔. 자, 로젠파이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라키는 못 찾았지만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자, 저주받은 금단에서 이 책은 아... 매우 놀란 듯 동공이 점점 더 커졌다. 로젠파이크님, 이 책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마족이 사용하던 어떤 마법에 대해 적혀있는 책이 맞습니다. 금단의 마법에 대해 적혀있는 너무나 위험한 마법이라서 저도 제대로는 마주해본 적이 없는 마법인데,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을 만드는 금단의 마법이다. 종이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주 같은 대가를요. 마족들 사이에서도 진즉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다시 나온 건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하나 있다. 자, 이 금단의 마법으로 사람이 된 존재가 살아있는 한, 무서워져. 뭔가 공포야. 이상한 기운은 끊임없이 더 맹렬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불이란 여자애가 되게 수상한데요. 더 의심될 만한 거 없나요? 말하는 마리오네트가 있었다고요? 사람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마도 어떤 소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소녀. 그 소녀는 확실히 사람이었나요? 그 소녀가 바로 금단의 마법을 사용해서 사람이 된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섭네요. 자신 때문에 저주가 퍼져 수습하기 위해 울라 대륙을 돌아다니며 저주를 맞고 있는 거라 하면은, 조사의 단서를 종합해보니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이 저주받은 금단에서가 그의 아지트에서 발견된 것이라면 저희는 더더욱 길라크라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주의 기운이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저는 법학실 서신을 보내 조사인을 늘리고 길라크라는 자의 행적을 쫓도록 쫓아보겠습니다. 로젠파킨도 혹시 길라크라는 자를 찾게 되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길라크라는 자의 행적을 찾게 되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를 마주한다면 모쪼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11 퀘스트 부탁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크리스텔과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11 퀘스트네요. 자, 전해주신 저주받은 금단에서의 많은 페이지가 찢겨난 상태라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 길라크란자 아시트에서 찢겨난 페이지나 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더 구해줄 수 없나요? 다시 거기로 가야겠네요. 다시 그 길라크 집으로 가서 뭔가 피노 미션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피노한테 말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한번 뭐가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찢겨난 금단에서 페이지 찾기. 종이 같은 건 찢겨나간? 나 본 적 있다. 하지만 쥐가 먹었다. 찍찍찍 소리 냈다. 쥐들 혼내주면 얻을 수 있다. 찢겨난 종이 같은 거 찾아볼 거냐? 찾으러 간다. 자, 쥐 잡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저 안에 재물 미션 같은데? 쥐들 그냥 안 나온다. 좋아하는 색 불 켜면 나와 찍찍찍 소리 낸다.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시안. 야, 색깔, 여기서 색깔 공부하네 여러분들. 시안, 마젠타, 블루, 블랙. 야, 색깔 섞어야 돼 이거. 이거 안 봐도 된다고? 그래? 나한테 구슬로 색 보여줘라. 쥐들 나오게 도와줄 거다. 구슬 색 받아라. 이 색 쥐가 좋아한다. 쥐라니 너무 무서워서 여기. 검은색. 자, 바로 잡아서. 바로 잡고 일단 원하니 넣고 바로 시작해서 이걸 일단 바로 시작해서 얻고. 어렵진 않네요. 자, 뭘 떨어뜨려. 자, 갉아먹은 페이지. 구슬 3개 중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끄고 말걸라. 돌아가면서 끄고 하나씩 끄고 말걸라. 자, 하나 키고. 자, 쥐 색깔 봐달라. 말걸고. 자, 여러분 녹색이 나왔고요. 초록 마법. 오케이. 삼원색. 그대로 외웠다. 자, 하나 있고. 오케이. 그 잘못 건드린 것 같다고? 뭐시? 아, 이걸 키라고. 키고 다시 말 걸고. 아, 이렇게 하라고? 자, 허이앗. 오케이, 했고. 자, 일단 그 다음에 이걸 끄고 이걸 끄고 저걸 키고. 오케이 하고 다시 말 걸고. 다시 따샤. 물약이 나와야 한다. 오케이. 자, 끝났나? 하나씩 마법에 넣어요. 초록색 다시 해야 한다. 초록색 만들어 어떻게 하는 거지? 노란색이랑 분홍색. 오케이. 옆에 켜놓고 하니까 편하다. 얘 좀 귀찮구먼. 허브 말고 물약으로. 자, 다시 초록색 갑니다. 아, 제발요. 나이스. 나오나?
자, 오케이 다 했고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재료들을 집어넣고 방향키를 이용해 잘 섞어보자. 뭐 펌프니? 설마? 뭐야 WASD 뭐야 하이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이 젓는 걸 표현하려는 거였어 이게? 아니 뭔가 싶었네 이거. 내가 순발력이 빨라서 다행이지 이거. 여러분들이 했으면 이거 실패였어 이거. 자 크리스탈한 말 걸어봅시다. 일부 페이지가 많네요. 크하 해석 및 조사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자를 마주하는 뭐 마주칠 일이 없네 근데 딱히 지금 길라크랑.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이걸로 퀘스트는 끝났고요. 자 보상 뭘 얻었나 봅시다. 증표랑 뭐 코인 이것저것 얻었는데. 자 일단 에뮬리 나왔고요. 에뮬릿 오닉스 나왔고요. 코인 나왔고요. 코인 나왔습니다. 코인이랑 에디셔널 나왔고요. 오닉스 10개 20개 나왔습니다. 에디션 많이 나오네 그래도. 이게 일단 일부라는 거죠. 아 그럼 길라크에 대한 얘기 아직 더 덜 끝난 거네요. 코인을 바꿀 수 있다면서. 달빛 코인 교환. 자 여기 있네요. 예,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건데 부리엘의 가방 인형 교환권이고요. 210개 부착시 파우더. 야 이래가지고 언제 모으나 했는데 벌써 52개 모았네요. 많이 모았네 그래도. 오닉스 고급 오닉스 두개 오케이 꽤 괜찮은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할로윈 이벤트 월목 이벤트 일부 한번 완료를 해봤는데요. 아직 너무 맛백이라서 하나도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 추측밖에 없고요. 뭐 그 외에 뭐 나오는 이벤트라든가 나오는 뭐 이야기에 대한 건덕지라든가 단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2부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여기 1부에서 제일 포인트였던 거는 옷장이었습니다. 옷장이 너무 웃기네요. 옷장은 기억이 너무 많이 남네요. 이게 옷장이라는 녀석이랑 너무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너무 인간적인 녀석이야. 너무 재밌네요. 하여튼간 할로윈 이벤트 이렇게 하고 다음 2부를 기대하려면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